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11월 29일 데물락 스토리 영상입니다. 데물락은 리그 오브 레전드 속 역사상 최대 규모 이벤트인 감시단의 비상에 뛰어든 발로란트의 합작품입니다. LOL을 전혀 모르는 발로란트 플레이어조차 멋지다고 생각할 만한 스킬을 만들기 위해 아주 어둡고 과감함과 동시에 타락한 느낌을 살렸으며 첫 번째 양손검인 몰락한 왕의 검을 디자인하는 LOL 요소를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몰락한 왕의 검은 있는 그대로도 매력적인 검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또 빼먹을 수 없는 LOL 얘기 중 하나는 데물락 스킨 각각의 무기가 몰락한 LOL 챔피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접 무기는 드레이븐, 고스트는 그웬, 스펙터는 카르마를, 가디언은 슈바나, 그리고 팬텀은 비에고를 떠올리며 기획했습니다. 추가로 스킨에 빠질 수 없는 특수 효과 중 무기의 음향을 발로란트 고유의 것으로 어우러지게 재탄생시킴으로써 LOL을 플레이하지 않는 유저 또한 무기에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고 느끼길 바랐다고 합니다. 데물락 스킨은 LOL의 감시단의 비상 컨텐츠와 일관성이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발로란트 팀과 LOL팀이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긴밀히 협력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헤로잉의 검은 안개 효과에 대한 시각적 언어, 몰락한 챔피언을 나타낸 무기의 형태적 언어, 고유의 음향 효과를 위한 사운드 아트에 대해 작업했고 심지어 아트 리드분들과 발로란트에 대한 작업물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이를 통해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협력의 가장 큰 결실은 몰락한 왕의 검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결실은 데물락 스킨의 색 변형이 LOL에서 사용한 색 변형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발로란트 팀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예정이 없었던 몰락한 왕의 검 근접 무기에 변형을 추가하게 되었죠. 우리가 근접 무기 변형을 오랫동안 원했던 걸 알았고 그 바람을 실행한 결과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물락의 마무리 효과가 LOL의 데물락 테마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특출나게 두드러지는 느낌을 주길 원했는데 기존 마무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고 처치 효과가 하늘에까지 뻗친다고 해도 검은 안개만 사용해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고심하던 중 처치당한 요원이 검은 안개에 의해 타락하고 해당 요원의 머리에 비에고의 왕관이 표시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그리게 되었고 현재의 처치 모션으로 자리 잡았죠. 왕관은 일종의 이스터이그가 되었으며 LOL 플레이어라면 알 수 있는 다른 소소한 것들도 숨어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감시단의 비상에 뛰어든 발로란트의 걸작 데물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